난이도 조절이 지금 없다 보니까. 여기서 난이도 조절이 되나, 설마? 여기서 난이도 조절은 없고요. 아니면 지금 다른 데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리버풀, 도르트문트. 아, 여기서 할 수 있을 수도. 오케이! 그래, 안 될 리가 없지. 나이도 최고 난이도로 갑니다. 이제 좀 할만치 나겠어. 자, 이제 캐릭터 화면도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클라만 가고. 가보겠습니다. 경기장은 뭐뭐 있지? 루캄프. 야, 왜 안필드 없는데? 자, 가봅시다. 아, 이 클롭 더비인데. 클롭 감독의 전, 예, 소속팀과 지금의 소속팀. 자, 피르미니가 받아주고요. 살살 분위기를 봅시다. 마네 가자! 마네 가자! 아, 근데 도르트문트도 빠른데. 느린 팀이 아니란 말이죠. 오, 쳐냈어. 이제 최고 나이도쯤 되면, 예, 이렇게 긴장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좋아, 끊어주고요, 코스. 이제 팀 능력이 비슷하니까, 다행히. 자, 끊어줘, 마팁! 언제나 수비진은 환장할 노릇이지. 자, 마네 걸어주고요, 피노미뉴. 아, 저기서 걸리니? 자, 마네! 마네, 살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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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코스를 끊어야 돼. 클라반, 따라가지 말고. 어차피 크로스 올리겠지. 마팁. 보면! 저기서 갈겨버리냐? 확실히 경기가 좀 더, 예, 박진감 넘쳐졌죠? 아까 그, 예, 난이도 낮게 했던 부분은 그냥 편집해서 없애야겠네. 예, 난이도가 높아야 그래도 볼맛이 날 테니까. 너무, 예, 지루하긴 했어. 마팁. 어차피 남미 팀 되는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고, 국대도 요즘 좀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국대도 그렇게 막 관심 있는 국대가 없으니 프로팀이 4개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고 클라임. 아까 이제 설명이 다 이제 리셋이 됐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경기 자체가 느리다고 느껴질 만큼 워낙 부드러워졌어요. 진짜 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들이 뭔가 정신을 차렸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우! 사실상 전작은 이제 워낙 헤딩이 사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대갈 사커로 그냥 모든 걸 다 평정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 사실. 그냥 제가 원래 측면 공격 크로스를 즐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게 그냥 꼼수처럼 되어버렸어, 전작에서. 그러니까 저는 원래 4-3-3을 좋아하고 윙포워드가 파고드는 형태를 좋아하거든요.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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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들어가! 컷! 예, 이런 플레이를 즐깁니다. 사이드에서부터 파고 올라가면서 슈팅을 하는. 아, 역시 니가 에이스다. 쿠티뉴로 마음이 떠났어. 일단 다음주, 그러니까 발매가 14일이니까요 9월 14일이니까 다음주쯤에는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들을 두분 모셔가지고 방송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도 다음주 주말에는 그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릴건데, 그분들은 한 명은 짧은 패스를 이용한 패스 축구를 즐기고, 오메? 한 명은 중앙 돌파를 하는, 중앙 집중력 공격을 하는, 예, 스타일이라 제가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스타일이, 또 어떻게 어떤 스타일이 이번 작품에서는 또 유리한지. 예, 아무래도 작품마다 유리한 공격 루트가 있었거든요. 전작은 이제 워낙 이제 헤딩이 좋았고 일단 부드러워졌고 터치가 좋아졌기 때문에 개인기 쪽은 어떤지 지금 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개인기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다 보니
이게 측면을 파고드는 거랑 중앙을 치고 들어가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개인기는 진짜 어려워요. 전 개인 제 느낌으로는 측면은 그냥 속도를 이용해서 치고 달리면 되는데, 아 그래서 그 제 지인분이 중앙으로 돌파할 때마다 진짜 화도 많이 나지만 신기할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수비 같은 것도 압박을 좋아하고 앞으로 다가가지고 이제 패스 코스 그 패스 코스를 줄여가지고 압박을 하는 형태를 좋아하거든요, 수비를. 그래서 개인기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좀 많이 털려요. 왜냐면 선수가 계속 앞으로 가니까. 잠깐만, 이게 좀 상황이 좋지 않은데. 드리블 거리 보세요. 마대가 129m네. 블라인 걷어주고. 오케이. 파이널 둠. 일단 마네한테 보냅시다. 이런. 위치가 좋지 않아. 일단 걷어내. 안전지역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쿠티뉴. 쿠티뉴 가는 거야. 자, 한번 접고. 올려줍니다. 마네. 헤딩. 아이고, 길었어. 원래 헤딩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까? 어, 잠깐만. 가봉산 치타. 가만히 있어. 패스한 거였어? 뺏은 걸 줄 알았더니. 자, 일단 걷어주고요. 마네한테 보내자. 어, 패스 좀 길게 눌러야 되네. 자, 마네한테 왔어요. 속도를 이용한 뒷공간! 뒷공간! 이런 씨! 패스할 걸 그랬나? 욕심 부렸어. 아, 스루 패스는 좋았는데. 속도가 빠른 선수들이 좀 유리한가, 이번 작품은? 그 루트를 빨리 찾아가지고 그 루트를 공략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그 공격 루트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자, 마네 다시 잡았죠? 빠른 선수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자, 클라인. 자, 피르미뉴! 아, 걸렸어. 자, 쿠티뉴 헤딩은 안 되잖아, 너. 자, 게임 플랜. 아직까지 바꿔줄 선수가 없긴 한데. 피르미뉴보다. 서리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쿠티뉴를 올리고, 아 쿠티뉴를 내리고 여기에는 예, 오리기를 올려볼까요? 지금은 이적했죠? 오리기가 이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얘들아 걷어내. 바이날드도 좋은 선수긴 한데 수비적인 면모만 조금 더 고치면 진짜 굉장한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자, 마팁! 마팁! 오케이! 미니올렛! 안돼! 굉장히 위험한데 방금? 이야! 이야! 잠깐만! 야, 이거 할 말 없다. 골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한참 전에 지났기 때문에 전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몇 번을 막니? 와. 네, 이번엔 뭐 크게 토를 갈 수도 없는 상황. 할 만큼 했어요, 골키퍼는. 제가 걷어내지 못한 거지. 일단은 환창하겠는데 수비를 진짜 아니 그런 것까지 재현할 필요는 없지 않나? 꼭 그런 것까지 재현 안 해줘도 되는데. 패스를 좀 세게 해줘야 될 것 같아. 패스가 좀 생각보다 많이 느려요. 오케이. 야, 오늘 골키퍼 열일한다, 진짜. 스토리지. 자, 사이드로 파고요. 우리 건가? 오케이. 자,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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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오리기. 쿠티뉴. 쿠티뉴. 중거리는 되나? 안 되겠지. 이렇게 가져! 어메! 야, 이게 안 들어간다고? 야, 내가 얼마 그림같이 넣어줬는데!
와, 이거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아, 이거 왼발에 걸렸어야 되는데. 서리지 다시 떨궈주고. 이게 안 떨궈지는 거 보니까 헤딩은 좀 많이, 예, 좀 낮췄네요. 너프를 시켰네. 하긴 그 전에 너무 심하긴 했어. 공점은 좋지 않다. 시원하게 찾아! 자, 다시 코너킥. 다시 코트리가 차죠? 어차피 그게 안 되니까, 코트리 헤딩이 안 되니까, 저기 써도 상관없지만. 와, 못 따는데 헤딩을? 흑금성님 어서오세요. 밀어주고, 만에! 만에 갑니다! 만에 갑니다! 이씨, 만에 가야 되는데! 자, 마티입 계속 끊어주고. 쿠티뉴의 5월 기준입니다. 라인업은. 그래서 쿠티뉴가 있어요. 그래서 살라가 없죠. 살라 있었으면 벌써, 야, 이씨! 이겼죠. 아, 이번 컨트롤 슛을 일부러 안 했어요. 경합 중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경합 중에 컨트롤 슛을 하면 슛이 굉장히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찾는데. 아, 역시 컨트롤 슛이 아니면. 어이, 나쁜 놈! 나쁜 놈! 퇴장시켜! 아니, 왜 나 마다를 못 죽여서 안 다니냐, 니들은. 오리기가 그래도, 예, 키가 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주지 않을까? 핸더슨! 어떻게 할 거니? 뒤로 빼고, 코티뉴 다시 갔죠? 코티뉴 근데 왼발이 아니야. 만에, 아, 잠깐, 어디야, 소니! 아, 참, 할 말 없네, 이제! 마음이 떠났다니까, 저거! 애정이 식었어, 저거. 다시, 다시 가자. 자, 미뇰레. 예, 대갈 사크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헤딩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어요. 이제 뭐, 수비수를 못 이기는데? 자, 아이웨나님 어서오세요. 걷어야지. 헤딩을 하면 되나? 다시 감, 어, 만에도 줘야 되는데? 오메, 오메, 위험하다! 야우, 저걸, 씨! 근데, 지금 빠른 선수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늘 답을 찾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빠른 선수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속도, 예, 버프가 좀 커요. 스토리지 방금 보셨죠? 이번 작품, 예, 가봉산 치타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 팀이라. 그래서 우리도 고생 중이죠? 가봅시다! 아, 이씨! 아, 살짝 감아봤는데 말이죠. 근처도 안 갔어. 다시 한번 쿠튼이 전화 안 오나? 아직까지 만해가 재고 많이 오긴 했는데 찬스가. 그걸 헤딩이라고 하고 있니? 가봅시다. 가봅시다! 마음이 떠났다니까요, 저거! 이런. 공은 생각보다 쉽게 잘 뺏기는데? 자, 밀러. 오르기 스토리지! 아, 이게 스토리지 아니겠어? 얘가 다치지 마면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다치지 마면요. 예, 아이타님 어서오세요. 야, 역시 이제 패스가 좀 많이 느려진 게 있어가지고, 저건 좀 빨리, 예,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발리킥도 쏴줘야지.
아직 가봉산 치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요, 로베는 그래도 안 다쳤을 땐 잘하잖아요. 쟤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왔네요. 스토리지. 이런! 아, 저 꿀찬스를. 야, 저걸 쥐면 되니? 수비수가 쳤어요, 헤딩을. 다리 몽둥이를 부숴버리는데. 왔네요. 오르기 왔네요. 안 왔네. 자, 만에 가봐. 만에 갔어요. 아, 씨, 코트로슛 나갔어, 씨. 코트로슛 나갔어, 씨. 빠른 선수가 좀 확실히 유리한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으로선 그런 느낌이거든요. 스토리지. 와, 헤딩을 못 딴다, 그냥, 이제. 어디 있을까? 코티뉴가. 네? 코티뉴한테 준다는 게. 끊어! 일단, 예, 최고 난이도 골라지는 걸 봤으니까. 데모 치고는 고를 수 있는 팀이 많아요. 야, 유효슈팅 8개나 돼? 패스도 제대로 훨씬 많이 했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이클럽에서, 예, 마라도나나, 베컴, 이런 게 이제, 이런 애들을 고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던 걸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좋진 않아. 익숙한 걸로 합시다. 루카스가 느리긴 해도 중간에서 딱 중심을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 스토리지가 일단 서 있으니까 활용을 해봐야죠. 날라나 왔죠? 스토리지 왔죠? 스토리지 왔죠? 어어! 이거 이건 진짜 편집할 때 제가 고생해요. 뭘 잘라야 될지 고민해야 되죠. 확실히 스토리지가 지금 빨라요. 안 간다, 앞으로 이제. 당해봤어. 충분히 당했어. 야, 거기서 찬다고, 그냥? 이번엔 마네한테 그렇게 기대를 못할 상황이에요.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이거 빼고. 자, 랄라나 소리지 헤딩까지 갔어요. 슈팅을 늘리자. 두드림을 열리게 하야. 다시 가운데 안 갑니다. 이제 안 붙어. 그렇지. 패스포스 읽고 자, 랄라나 밀어주고 마네 밀어주고 다시 랄라나 랄라나 밀어준 거였는데. 다시 앞으로 안 가고 뒤에서 무게중심 주고 패스코스 줄이고 가스. 오, 큰일 날 뻔했어. 자, 마네 앞으로 가. 그대로 스토리지. 자, 등지고 패스 코티뉴. 야, 이건 넣자, 이건 넣자, 코티뉴. 와, 미치겠다. 저주가 걸렸나 지금 오늘.
또 골대야. 자, 코스. 스토리지가, 자, 스토리지. 가운데 아무도 없니? 자, 밀러가 가자, 밀러가 가자. 어차피 크로스 할 거야. 접고, 크로스. 다시 스토리지한테. 컨디션이 가장 좋으니까. 루카스. 플라인. 스토리지. 오, 마네, 좋았어. 마네, 가봐. 하지만 난 크로스 올릴 거야. 스토리지 믿을 거야! 우와, 저걸 막는다고? 야잇! 아, 마! 아, 밑으로 패스했는데. 아, 닦아봤어요, 한번. 아, 수비수 맞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팽팽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팁? 몸싸움에서 졌어, 완전. 밀러? 또 접었지? 또 접었어. 또 뒤로 패스. 어허! 걷어내! 그게 이제 타이밍으로 이겨야 돼, 타이밍을. 키퍼를 골을 넣으려면, 키퍼를 제끼려면, 타이밍으로 넣어야 돼요. 정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막는 편이라. 맞죠? 야, 압박은 안 돼. 무게중심 뒤로 빼고. 다시. 어후. 자, 로브렌. 걷어내고. 코티뉴 헤딩. 모자랐어요, 힘이. 자, 핸더슨. 한 번에 안 올릴 거라는 거 알지? 자, 다시 스토리지한테. 밑으로 줬죠? 밑에 아무도 없는데? 좋아, 지들끼리 꼬였어. 날라나 가지고. 마네한테 밀어주고. 이런 펜스를 눌러버렸어. 와, 방코 진짜 위험했다. 패스 타이밍이 너무 무서웠어. 아, 일단 또 팽팽하게 가고 있긴 한데. 야, 패스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 난다. 다시. 오, 골키퍼. 아, 어디 리버풀 키퍼 아니랄까봐. 다시 마네한테 가죠. 서리지. 이거는 무조건 마네한테 맡기자. 서리지. 와, 이거를 막는다고? 얼마나 타이밍을 뺏어야 되지? 다시 갑니다. 포기하지 않아. 두드릴 거야. 계속 두드릴 거야. 자, 이제 밀러한테 왔죠? 핸더슨. 야, 협력 수비? 다시 뒤로. 원투. 플라인 달리고. 오, 방학도 진짜 골 먹는 거랑 마찬가지였네. 서로 계속 치고받고 있어요, 지금.
아, 헤딩을 이겨도 확실하게 패스로가 간간해 이제. 헤딩 싸움과 정확도는 또 별개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오케이, 일단 크로스를 막았고. 와, 야, 저게 또 절로 가냐? 자, 크로스 막고. 걷어냈는데 급하게 걷어냈어요. 왔다! 가자, 가자, 스피드로 가자. 오오오오! 핫골 싸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아, 터닝이 느리구나. 자, 좋아, 좋아. 앞으로 가지 말고. 압박 다시. 뒤로 다시 뺄 거야. 컴퓨터 패턴을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다시 또 앞으로 막히면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저렇게, 예, 길게 패스할 거예요. 원투 패스가 진짜 장난 아니네. 좋아. 오. 일단 골을 넣어야 되는데. 아, 미렐레 세이브가 7개나 돼. 경기를 지금 거의 뭐 살리고 있다는 얘기죠. 저렇게까지 골키퍼가 해주면 이겨야지. 자, 다시. 와. 와. 미치겠다. 아, 또 코너킥이야. 코너킥 어떡하지? 아, 또 코너킥 처리된다. 코너킥 진짜 하나도 모르겠네. 코너킥 수비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다시. 아우, 헤딩 졌어. 다시. 앞으로. 와. 와! 야, 키퍼는 진짜 할 만큼 했다. 저기서 저렇게 패스를 돌리냐? 진짜 키퍼는 할 만큼 했네요. 아, 이건 진짜 내가 뭐라 할 수가 없다. 제가 골 넣어야겠죠. 안 나왔다고? 루카스, 핸더슨. 동작이, 예, 한 템포 느렸어. 저. 백. 다시 밀러와요. 소리지? 마티비 왜 거기 있냐? 자, 그래. 와. 우리도 좀, 예, 수비를 좀 공격수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마네를 빼고. 오르기. 자, 이 정도로. 오르기만 넣고. 마네가 처음부터 컨디션이 좋진 않았죠. 서리지 빼고. 마팁 왜 계속 저 위에 있지? 전술로 올린 건가? 헤딩하라고? 아, 이제 저런 것도 구현해줘? 컴퓨터가? 수비수 올라가서 헤딩하라고? 아, 이건 털렸네. 와. 골 넣는 타이밍부터 빨리 연습해야겠네. 지금 몇 개를 갖다가 지금 놓쳤기 때문에. 좋아, 다시 밀러.
가마차기, 아! 아. 한 골만 좀 넣어보자, 이씨. 다시 밑으로 주고, 파스. 예, 이건 진짜, 아, 어떻게든 안 되겠네요. 오늘 이대로 갔다가는 계속 못 이길 것 같고. 그니까 저 패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리게 보이거든요. 그 전작에 비하면. 근데 지금 게이지를 제가 약하게 하진 않아요. 확실한 거. 그니까 마팁이 완전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치고 있으니까 전술로서 그렇게 하나 봐요. 전술에 저런 것도 추가가 됐다는 것 같은데. 오. 역시 부를 것 같더라.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 결국 한 판밖에 못 이겨봤네요. 진짜 근데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작품 자체가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적응해야 될 문제도 많이 크고 여러 가지를 진짜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나쁘다는 느낌이 안 들고 너무 좋은 느낌이라. 야 진짜.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이번 작품은 진짜 예약해놓고 기다려봐야겠습니다.